넣어주지 않을 거야. 이 친구는 저희 목장 최고의 약물이 겸 맥스입니다. 100마리 중에 한두 마리 정도 할 수 있고 그것도 자질이 뛰어난 애들 중 아이들만 할 수 있어요. 얘는 조크고요. 네. 얘는 펄. 얘는 간. 얘는 넬이에요. 다른 동물에 대해서 적응도 하고 반응도 보는 것도 훈련이라서. 펄이고 여자아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네 마리 중에서 가장 이제 기질도 좋고 이제 동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뛰어난 아이입니다. 조크야, 너도 따라가야지. 조크야, 이리 와. 움직이는 동물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도 있고 흥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쫓아가라고. 재밌다. 조별아, 혹시 오늘은 사총사가 생애 처음으로 이제 양들을 몰아보는 되게 중요한 날입니다. 영양제고 애들이 최종적으로 약물을 하기 전에 힘내라고 먹이려고 합니다. 아, 신기하네. 조크 이리와, 어디 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에이, 조크. 조크. 조크.
잘했다. 잘했어, 조크. 잘했다. I'm happy on my own. 이제 이 네 마리 중 한 마리 친구랑 세계대회 나가서 세계 챔피언 나오고 싶고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목동이 되고 싶습니다. 얘들아, 우리 세계 최고의 목양견이 되자.